미영이의 생난리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생난리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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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난리 쇼핑.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미영이의 생난리 쇼핑. 토록쭝 함께 할 겁니다. 제모제, 제모크림, 앙토록쭝. 네, 무궁화에서 반응이 좋은 앙토록쭝 제모크림입니다. 네, 오늘 채팅 함께 하시고요. 많은 분들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오랜만에 무궁화 방송하는데 이분들 아직도 계시는구나. 네, 하모니카 언니에서부터 아직도 오랜만에 계시네요. 자, 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있는 그 털들, 소중한 털이 아니죠. 소중한 털이 아니야.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털 있는 남자 좋아한다는 사람 아직은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40대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약간 털 있는 거를 좀 좋아하시더라고. 약간 요런데, 요런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30대거든요. 저희 친구 중에는 털 있는 남자, 극혐, 막, 털 있는 남자 극혐입니다. 아, 슈슈님 안녕하세요. 슈슈님 또 오늘 무궁화 날려주시면서 뭔가 오늘 무궁화 봤는데 약간 부끄럽네요. 네, 오늘 맨날 보는 슈슈님인데 오늘 약간 부끄부끄하게, 네, 무궁화 감사드립니다. 당당한 자신감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당당한 자신감을 위하여. 예, 네, 부끄러워요. 에, 좀 오늘따라 약간 부끄러워요. 슈슈님 오랜만에 방송,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하고 제가 또 다음 주에 방송이 단 한 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귀한 몸입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볼 수 있는 귀한 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니미니하네요. 그쵸? 네, 오늘 딱 어떻게 옷이랑 또 깔맞춤이에요. 깔맞춤인데 귀여움을 끌어 모아 방송하는데 제품의 이름도 귀여운 거지. 앙토록쭝, 앙토록쭝. 네, 뭐 자주 오세요. 무궁화 유유. 네, 자주 오고 싶습니다. 네, 잘 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는 일개 그 피고용자지, 고용주가 아니라 피고용자에 불과해서, 네, 부르면 옵니다. 넘나 바빠지시고 비싸진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슈슈님 겁나 싼 사람인데, 네, 불러주시면 또 언제든지 오죠. 그래서 자신감 한번 찾아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피디님도 지금 삼선 쓰레빠에 살짝 요 사이로 그 슬랙스와 이 사이로 살짝 이렇게 가리시고 계셔. 살짝 보였는데 멀리서 봤거든요. 지금 한 4m? 3, 4m 되는 곳에서 봐도 딱 보여. 지금 딱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가리잖아.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지. 자신감을 앙탈옥정으로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사랑님. 또 사랑의 계절이죠. 넘나 사랑하고 싶은 거. 사랑님 안녕하세요. 제가 또 어저께 무궁화의 어떤 쇼 호스트 친분과 함께 처음은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밤사를 갔다 왔더니 거기서 그렇게 사랑들을 하고 계시더라. 그렇게 사랑들을 하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다리털 많기로 알고 있어요. 그쵸, 소문에. 소문으로 익히, 네, 소문으로 아실 거예요. 저희 무궁화 피디님들은 다리털 보고 뽑습니다. 왜냐? 다리털 시연을, 이게 많이 앙털업점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리털로 뽑고 있고요. 사랑님 무궁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니드드메스. 네, 감사합니다, 무궁화. 네, 앙털업점 이렇게 보면요. 흰 색깔의 제모크림인데, 설명 써 있는 게 바르는 신개념 제모크림. 뭐 기존에 바르고 물티슈로 싹 닦아내면 끝입니다. 기존에 바르는 제모크림 같은 경우에 막 샤워할 때 막 이렇게 해야 됐고 아니면 막 면도기로 밀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희 앙털업정은요 바르고 그냥 물티슈로 딱 하면은 끝.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하철 화장실에서 급하게 여기를 못 밀고 나왔다 이런데 그럴 때는 가지고 가셔서 화장실에서 지하철에서 3분에서 5분